자, 수틀 등급 수학 124번.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아. 근데 다항함수 gx. 자, gx는 다항함수 연소함수라는 얘기고. 그때 g의 이해값을 구하라. 자, 일단 가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는,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같아져야 되고, 그래서 최고차항이 1분의 3이어야 되니까 결국 gx는 3x의 제곱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야. 그럼 ax 플러스 b라고 놓을게.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서 함수 x,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래. 자, 그 말은 지금 요 gx가 다항함수 연속함수니까 네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곱한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지금 fx 네가 어디서 끊겨 있어? 마이너스 1이랑 1에서 끊겨 있죠. 그래서 fx가 끊겨 있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두 개 곱한 함수가 연속이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결국 x의 값이 뭘 때 마이너스 1의 양에서 마이너스 1의 음에서 마이너스 1에서의 fx의 값과 gx의 값을 확인해서 이 곱한 값이 뭐야 된다고? 다 같으면 다 같아야 되고, 그 다음 x가 1의 양에서 1의 음에서 1의 1에서 fx랑 gx를 확인해서 이 곱한 값이 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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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값이면 연속이 된다는 얘기야. 됐어? 자, 그럼 마이너스 1에서의, 자 확인해보자. 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우극하는 얼마야? 마이너스 1로 가고 있고, 좌극하는 1로 가고 있고, 1은 1로 가고 있고, 마이너스 1은 1로 가고 있구나. 1의 우극하는 1로 가고 있고, 1의 좌극하는 마이너스 1로 가고 있고, 1의 좌극하는 1로 가고 있고, 1의 선의 값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구나. 그 다음 gx는, 자 gx는 어차피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양에서나 음에서나 마이너스 1에서나 다 같은 값을 가져.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 마이너스 a 플러스 b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 1에서도 마찬가지지. 1양 1양 1음 1 다 같은 값을 가지겠죠. 연속함수니까 3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럼 결국 너희 둘이 곱한, 너랑 너를 곱한 값이 이렇게 가는 거고, 너랑 너를 곱한 값이 이렇게 가는 거고, 너랑 너랑 곱한 값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 어떻게 걔가 다 같아야 된대. 그럼 생각해봐봐. 아니 뭐 딴 거 할 것도 없이 마이너스에다가, 야 똑같은 거를 마이너스를 곱하고 1을 곱하는데 그게 같아야 된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네모를 곱했다고 치자. 얘랑 똑같은 네모를 1에 곱했으니까 이게 같아야 된대. 아 이게 같으려면 뭐밖에 없노? 네가 0이고 네가 0인 것밖에 더 있나? 맞죠? 뭐 굳이 얘를 등식으로 풀자면 한쪽으로 넘기면 이 네모는 0이 되는 거니까 네모는 0이 되는 거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똑같은 값에 마이너스랑 1을 곱하는데 같으려면 네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어.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이랑 2를 곱하고 1이랑 2를 곱해서 똑같은 하트가 되려면 네가 0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됐어. 그래서 자, 이 식을 먼저 보면, 그래서 3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그 다음 이 식에서 3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 돼야 되니까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어야 돼서 두 식을 더하면 2b는 마이너스 6. 그래서 결국 b는 마이너스 3, a는 0이 되겠다. 자, 그래서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 아이고 fx가 아니라 gx. gx는 이렇게 되고, 따라서 g의 얼마 2는요 12 마이너스 3이 돼서 답은 9가 되겠네.